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이호준, 5번 전성환, 7번 곽정훈, 4번 서현석, 5번 최진광. 네, 좀 긴장감 풀고 게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김한솔 인사이드에서 서현석과 맞대결을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왼손 올라가서 득점합니다. 네, 첫 번째 득점은 상명대학교입니다. 파울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울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서현석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득점에 성공하는 김현우. 앞서 말했던 어떤 조화로움으로 인한 세트 오펜스의 플레이를 보여줄 건국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최진광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최진광 상당히 먼 거리였죠. 네. 하지만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상명대학교가 그렇죠, 따내고 네. 있습니다. 석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전성환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바깥쪽으로 빼주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박정훈 석점 두 개째. 박정훈 오늘 슈팅감이 좋습니다. 이번에 돌파 레이업 성공. 반면에 상명대 멘토링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성환의 돌파 성공합니다. 다시 두 걸음 더 앞서갑니다. 상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17대 1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들고 나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쿼터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쪽으로 김한솔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득점합니다. 자, 서현석의 1구 들어갑니다. 또 건국대학교의 팬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국대예요. 이호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볍게 두 점. 빈 곳을 찾아냅니다. 이용우. 이용우가 빠르게 돌파하면서 주는 척 하다가 레이업 센스 있는 플레이 성공. 이용우 선수의 농구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골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성환의 센스 있는 패스. 네. 그러나 외곽쪽으로 열어줍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패턴이군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성환 돌파 밀어내고 두 점 성공합니다. 상명대학교가 29대 2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라는 낮은 그 야투 성공률과 함께 지금 7점 차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서현석이 공격을 전개하고 주현우에게 올라와서 득점합니다. 최진광. 최진광이 이번에 쓸 수 있는 패스 주현우 성공시킵니다. 전성환에게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확실히 뭐 조급한 부분이나 수비에서 뭐 간간히 보여주는 미스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상명대학교의 공격권 다시 김한솔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네. 오른쪽으로 우중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박정훈. 우진욱 선수도 네. 수비에서는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박정훈의 손끝이 뜨겁습니다. 네. 연속해서 석점을 성공하는 박정훈. 학교가 좀 끝까지 좀 어렵게 흘러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해답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번에 서현석 득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조리 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강 두 점 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뭐 최진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최진강 계속 연속 득점을 성공시킨 최진강입니다. 이번에도 최진강이 마무리할지 석점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현우가 리바운드 주현우의 득점으로 작전 타임 상명대학교입니다. 자, 반면에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상대 실수와 더불어서 수비를 성공했고요. 올라갑니다만 센스 있는 패스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고 한치까지 얻어냈습니다. 전성원 선수의 저 패스는 진짜 분위기를 가져가냐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느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차와 샤클락의 차이는 3초 차입니다. 오른쪽에서 전태현 석점에 성공합니다. 추격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네, 10점 차 이상이 났던 경기가 어느새 45대 39로 좁혀진 경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손끝이 좋은 곽정훈 이번에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곽정훈이 성공합니다. 네, 그 부분 잠재우는 또 좋은 3점포였습니다. 오늘 이상훈 감독의 변화인데요. 하지만 건국대학교도 끈질긴 공격으로 그렇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공격 전개하고요.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센스 있는 패스. 김한솔.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 아무도 없는 김한솔. 득점하면서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다시 왔다 갔다 공격하고 있는 전성환. 서현석과 맞대결입니다. 서현석을 상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들어갑니다. 정말 센스 있는 모습 저는 어렵다고 봤는데. 그렇죠. 김한솔 다시 빅게임이었고요. 왼쪽으로 석점 들어갑니다. 박정훈 오늘 처음 출전하게 되는 이창민 선수 이용우가 돌파 성공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해주고 있죠. 최진광 먼 거리에서 석점을 성공합니다. 점수차는 11점 차입니다. 승기는 지금 상명대학교 쪽으로 그렇죠.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성환
패스합니다. 그렇죠. 역시 이번에도 센스 있는 패스로 아, 박정훈 이번 거 66대 57 흥명대학교가 주전 선수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네.